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씨로 번식하는 꽃, 저번에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장미봉숭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어젯밤에도, 어제 오후부터 한 3시부터 비가 좀 왔습니다요. 여기서부터 보이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바라기가 지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저기 이제 갈색으로 된 부분 있죠? 지인께 여쭤봤더니 저렇게 갈색으로 된게다 떨어진답니다. 떨어지면은 그 안에서 이제 씨가 연글기 시작하는데 그때 새가 와서 다 조아 먹는답니다요. 그래서 그때 양파망을 씌워야 된답니다.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닐라, 프레이즈. 꽃이 예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피었어요. 아이고, 시간 또다 가죠? 얼른 지나가 볼게요. 요거는 청아지손인데요. 요렇게 그 청아지손이가 이렇게 그씨 박기는 좀 어렵고요. 한창 이렇게 씨가 여기 맺힐 때 여러 군데 옆에 화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기가 되네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자연바라. 씨를 받아가지고 뿌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뿌린 거는 좀 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자연바라가 돼갖고 옆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청아지손이요. 그리고 요거 솔잎도라지는요. 중부에서 여기 서울,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서울에서는, 이게 그 월동이 됐다는 분은 별로 안 계시고요. 강원도에서 요것도 저기, 월동이 됐다고 하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요 아이를 월동을 시켰는데, 노지에서 월동이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래서, 요 아이는, 월동이 그 온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5도 정도까지는 견디는 것 같은데, 작년처럼 20도 이렇게 내려가면 또못 견딜 수도 있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그런 아이가 체리 세이지가 그렇거든요. 체리 세이지가 한 15도까지는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는데, 작년에 20도 여기 중부 내려갈 때 저기 노지에 있는 것도 체리 세이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솔잎 도라지는요. 그리고 요걸 또 키우시는 분들이, 요걸 목대가 있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요러신 분들은 요걸 가지치기를 할 때, 제가 저번에 이 가지치기를 너무 이렇게 많이 했더니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가지치기를 할때 끝순 있죠. 요 가지가 요렇게 나왔으면 여기 끝순만 가지치기를 살짝살짝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깊이 하면 그 가지가 누렇게 돼가지고 죽으면서 이 원래 이 있는 이 원대를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이걸 키워가지고 나무 이게 목질화가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나무가 요 나무가 나무처럼 변했어요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니까 요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키우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비가 다 젖었습니다. 오늘은 이것 좀 보세요. 오늘은 해가 딸깍 나면은 정말로 차광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다 젖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냥 안 맞고 싶어도 요런 데는 좀 덜하죠. 여기는 이렇게 좀 덜한데 여기 바깥까지 이렇게 맞았는데요. 여기 넥산을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했는데 안쪽으로는 안 맞았는데 이 바깥에는 다 풍쳐가지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저도요. 요게 시클라멘인데요. 이야, 저는 시클라멘 해마다 이렇게 키우면서 그 여름에 계속 실패했어요. 이 아이가 계속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구근도 말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참 오래 이거 키우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시클라멘을 저기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항상 꽃이 피어있는 상태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분갈이를 흙을 틀지를 않고 그냥 키우다 보면 여름에 이 아이가 그 구근을 캐려고 하면 구근이 다 물러가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두 아이, 이 아이는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털어서 심었고 털지 않고 심은 아이는 겨울에 죽었어요. 그때 한파가 몰려왔을 때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 아이만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물을 이런 거는 배수를 좋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털지 않고 이렇게 심었는데 물을 흡수를 많이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시들시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 흙을 털지 않은 애가 잎이 이상하면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거 흙을 틀고 한 아이는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지금 꽃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여름잠을 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게 그 봄에 누렇게 될때 제가 마늘 우린물을 한 두서너 번 먹였어요. 그 이후부터 초록초록해지더니 이렇게 지금 꽃대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씨로 번식할 수 있어요. 요것이 작년에 씨가 어디 여기 옆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이게 봄에 발화가 됐어요. 봄에 다른 화분에서 제가 씨를 어디 다른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 꼬투리를 이렇게 뿌려놨었나 봐요. 그 화분 아래에서 이게 뭐가 나오는데 막 부었더니 시클라멘 이거예요. 요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발화가 봄에 됐습니다. 봄에 발화가 된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화분에다 옮겨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 시클라멘은 씨를 채취를 해가지고요. 봄에 이거 씨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클라멘이 씨앗이 이렇게 그 피게 되면 꽃대를 많이 안 올려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 그 피는 꽃을 이제 뽑아내지 않고 씨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씨를 조금 받아놨어요. 몇 꼬투리. 근데 요거는,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요렇게 크면은 뭐 씨를 9월 달에 뿌리면 9월 달쯤 뿌리면은 그 1년이 지나갖고 14, 5개월 만에 꽃이 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봄에 제가 나온 거라 올해 꽃이 필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씨로 요렇게 번식을 할수 있답니다. 청아지손이가 여기저기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 요 아이가 어떻게 씨가 되는지 어쩌는지 저는 이 아이가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산이 안 돼요. 씨가 이렇게 지면 굉장히 이렇게 미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 씨를 못 받고 이렇게 가을쯤에 제가 씨를 좀 채취를 해보려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요. 많이 녹아내려요. 이렇게 장마에. 이거 좀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요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죠? 이 아이도 그래요. 근데 밑에를 옆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갖고 다 녹아요. 여름에 이렇게. 이거 가자니야. 잘 키우시면 잘 키우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를 제가 해마다 사서 이걸 키워보는데 이렇게 여름만 되면 이렇게 다 녹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씨를 받기도 전에 다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이거는 씨를 일찍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막 하원에서 사가지고 오면 있죠. 일찍. 저는 지금 이거를 꽃을, 이걸 씨를 이렇게 맺게 되면 얘가 그 꽃을, 꽃대를 자주 많이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잘라냈거든요. 계속 잘라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씨앗도 지금 채취를 한 번도 못 해봤네요. 가자니아 키우기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프록스도 씨앗을 요렇게 채취해서 뿌리면 된다고 댓글에는 달려 있는데요. 이 프록스가 요런 것들을 올해 구매한 거예요. 작년에 구매한 건저 밭에 있는데요. 저렇게
밭에 저렇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씨앗을 안 받았어요.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잘랐답니다. 다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게 씨앗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요 새순이 이렇게 또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꽃을 한번더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세요. 잘랐는데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잘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꽃대를 물고 와요. 이렇게. 그래서 꽃을 한번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잘랐답니다. 제가. 근데 요 아이가 삽목도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다 잘라서 꽃을 또한번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씨를 한 번도 채취를 못 해봤답니다. 그리고 요거 갯모밀. 요 아이는 씨가 막그 자동으로 막 옆에 떨어져서 이렇게 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옆에 막 이렇게 나고 있죠? 이 아이는 씨를 채취해서 뿌리면 엄청 잘 저기를 할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는, 추명국이요. 참요 신기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씨일까요? 이게? 요게 씨같지는 않은데 만져도요. 스펀지처럼 탁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이거 참 궁금한 아이입니다. 이게. 씨로 본, 이게 씨일까요?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저도 올해 요거 처음 키워서 잘 모르겠어요. 데모루 포체카요. 이 아이가 꽃을 한창 피우다가요. 이렇게 여름에 좀 쉽니다. 이걸 해마다 제가 키워보는데, 여름에 이렇게 쉴 동안에 이렇게 쭉 자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라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제가 해마다 이거를 이렇게 저기 잘랐어요. 이렇게 너무 키가 이렇게 크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키를 저기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쯤을 쭉쭉 잘라가지고 그냥 그때는 삽목도 못하고 버렸답니다. 그런데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끝에서 이렇게 꽃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월동을 한 번도 못안 시키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노지에 화단에다가 심어 놓고서 그냥 하면은 이게 월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매해 이렇게 꽃을 이렇게 사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는 저기 화분에 들여놓으려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어요. 이세 그루를 저기 그 화분에서 이걸 월동을 시켜보려고. 이것도 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기가 싫지만 꽃을 이제 보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꽃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을에 들여놓을 때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자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월동이 되면 내년에 꽃이 또 다시 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걸 자르질 않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키워보신 분은 요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데모루 포체카. 요래가지고 꽃이 또 이제 핍니다. 여기 끝에서. 그리고 또요 새순이 나와가지고도 또 꽃이 피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키워봤어요. 겨울에. 월동을 못 시키고요. 그냥 노지에서 이렇게 그 키웠는데 월동은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요런 식으로 했는데 요것도 씨를 요렇게 받아서 뿌리면 되는지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네요. 데모로 포착하여. 죄송한데요. 아침이라, 아이고, 다 다물고, 씨가 채송 하나 요렇게 생깁니다. 요게 지금 터졌어요. 요 안에 씨가 있어요. 요 안에. 씨가 지금 될 만한 게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네요. 아, 요거는 씨가 요렇게 익으면은요, 터져버린답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좀 씨가 될 만한데, 아, 연결질 않았네요. 요렇게 연결만 요렇습니다. 씨가 요렇게 작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것도 씨받기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요. 아, 이 벨가못은 씨가
씨가 하나도 안 되겠어요. 이게 좀 보세요. 다 이렇게 돼서 물르죠. 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 무르네요. 이 다른 거는 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 다 잘라냈고요. 또 옆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 한번더 피워 준다 그러니까 가을에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자금우 요거는 노란 게 요게 씨앗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요것도 처음 키워 보는데요. 요게 떨어져 가지고요. 자연바라가 막 엄청나게 돼서 올라온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가르쳐 주셨는데 요게 떨어져 가지고요. 그 이듬해에 막 자금우가 엄청나게 나온답니다. 요게 다 씨라서. 아유, 요거 진짜 깜찍하고 예쁩니다요. 꽃은 지금도 간간이 피고 있어요. 요렇게. 여기요. 작은 게 씨앗이랍니다. 풍접초. 일명 쪽두리 꽃인데요. 요 아이도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번식을 한답니다. 자연발화가 잘 됩니다. 백일홍 꽃이 피었죠? 저 아이도 지고 나면은 저기 꽃 중앙에 있는 아이 있죠? 저게 씨가 돼가지고 그 씨를 뿌리면 이것도 씨로 발화할 수 있습니다. 문빔, 빨간 거 문빔이고요. 요거 썸빔, 노란 거 썸빔, 아니에요. 요게 빨간 게 썸빔, 요게 노란 게 문빔. 요거 핑크가 물빔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도 잘해서 저기를 하면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연 발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올해 요걸 처음 키워 봅니다요. 요건 나리꽃인데요. 아, 이건 정말 예쁘게 피었죠. 그런데 요게 씨앗이에요. 요게 요 까만 게요. 여기에서부터 조로로로록 다 달려 있었는데요. 요 아이는 요게 꽃필 무렵에 떨어집니다요. 요게 자동으로 요 까만 거를 갖다가 채취에다가 심으시면 돼요. 그런데 꽃이 이렇게 피게 되면은 벌써 그 아이는 다 떨어지고 없답니다요. 요게 봄에 피는 노랗게 피는 그런 적인데요. 이거를 그 익으면 이게 노래져요. 이거를 갖다가 뿌리시면은 이게 또 가능합니다. 노랗게 피는 꽃인데 아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봄에 아이리스 같이 노랗게 피는 이게 창포인가요? 그거 씨예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노랗게 더 익어야 돼요. 한달 정도 더 익으면은 요것도 채취에다가 뿌리면 된답니다. 와, 요게 지금 피고 있네요. 요거 이름이 베르노니아. 요거 요렇게 꽃이 피네요. 요렇게요. 요거 한 포기 여기다 사다 심었잖아요. 제가 키가 큰 거를 사갖고 왔어요. 베르노니아. 요렇게 정원수로 요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봄에 요걸 자랄 때 키를 짤막짤막하게 해서 키우면 짧다고 하는데 정원수로 여기 아주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키가 큰 거를 사갖고 왔는데요. 월동이 잘 되고 요 꽃이 요렇게 핀답니다. 조금 더 피면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스토케시아. 자, 오늘도 정원에 피는 꽃, 한번 씨로 번식하는 꽃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요, 굉장히 날씨가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아, 다육이, 바이솔, 물 젖은 거 관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